안녕하세요, 배우 김영대입니다. 일단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기해하셨고, 또제 주변 분들은 저에게 늘 결말을 물어보실 정도로 관심이 많으셨거든요. 그만큼 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, 감사하게도 또 석훈이를 연기한 저의 모습 또한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 일본 팬클럽이 리뉴얼 되었는데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많은 수단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게제 바람이고요. 그리고 저의 좀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또 작은 바람입니다. 이번 온라인 팬미팅을 통해서 저의 또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만큼 저도 많이 준비하고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노래도 부를 것 같고요. 또 저의 실제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될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일본은 많이 갔던 것 같고요. 또 저희 이모님이 일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. 뭐 그리고 이제는 조금 안 가본 곳을 더 이제 많이 가보고 싶은데, 지금까지는 이제 도쿄나 오사카, 그리고 뭐 홋카이도 이런 좀 대도시? 이런 도시를 많이 갔었는데, 이제는 조금 더 작은 시골 마을 같은 곳도 찾아가보면서 또 그런 시골 마을만의 정서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. 네, 저의 2022년 활동 계획과 목표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별똥별이라는 작품을 무사히 촬영 마치고 별똥별의 공태성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를 늘 응원해 주시는 일본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다가올 팬미팅 때 여러분들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.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